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SSC 나폴리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AS 로마와의 힘겨운 원정 경기에서도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진 최다 평점 기록을 받으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나폴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11라운드 경기에서 AS 로마의 홈 구장인 스타디오 올림피코로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상대한 AS 로마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7승 1무 2패를 기록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굉장한 강팀으로서 나폴리에게는 잠재적으로 우승 경쟁 및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승점 6점의 의미를 갖는 경기라고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나폴리에게는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남겨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상대팀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나폴리는 오늘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 특유의 말려드는 축구에 휘말리면서 중원을 봉쇄당하다시피 하는 타이트한 경기 운영에 상당한 고전을 펼쳤고 이렇다 할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도 번번이 실패하면서 후반전 막판까지 0대0 상황이 이어졌지만 결국 80분 빅터 오시멘 선수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오시멘 선수가 환상적인 마무리로 결정 지으면서 나폴리는 오늘 경기 1대0으로 승리.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가장 힘겨운 승리를 거두면서 9승 2무의 성적으로 리그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나폴리가 이러한 AS 로마의 강력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민재 선수와 주앙 제주스 선수는 지난 시즌 총 27골이라는 엄청난 득점 기계 타미 에이브라함 선수를 완전히 막아 세우면서 가장 먼저 교체아웃 당하게 만들어버렸고 특히나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튀어나오면서 사전에 공격수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도전적인 수비와 맨마킹이 특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태클 1회, 인터셉트 1회, 상대 볼 탈취 5회,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도 3회, 공중볼 경합 승률 57%라는 역시 뛰어난 스태트를 쌓았고 포스코도 평점 7점, 소파스코 평점 6.9점, 포모 평점 7.2점에 뛰어난 성적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뛰어난 활약은 나폴리 현지 매체들도 좋은 점수를 매기면서 호평들을 보냈는데 먼저 투토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에 대해 김민재는 결투에서 거의 지지 않았고 몇 번의 위험한 상황들을 최후의 수비수로서 상황을 거의 잘 읽어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항상 앞서 나가서 지알로시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어떤 종류의 반칙도 회피했다 라면서 팀 내 수비진 최고 평점인 무려 7점의 점수를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했고 칼초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서 김민재는 주앙 제주스가 니콜로 자니올로를 막는데 실패했을 때 자니올로를 막아섰고 그는 타미 에이브라함에게 손을 대는 것을 꺼리지 않고 싸웠다면서 역시 이번에도 수비진 최고 평점인 6.5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칼초 메르카토에서는 타미 에이브라함은 김민재 담당이었고 사실상 모든 결투에서 그는 힘과 공격성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체적으로도 그는 뛰어났고 마지막 몇 분에는 심지어 공격적인 기여도 해냈다 라면서 역시 수비진 최고 평점인 6.5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페레샘플의 나폴리에서는 김민재는 타미 에이브라함과의 결투에서 냉소적이고 결단력이 있었다. 동시에 맹렬한 결단력과 경쟁심이 강했고 때때로 육체적으로도 활기 넘치는 것이 이 한국인의 스타일이다 라면서 마티아스 올리베라 선수에 이은 수비진 2위 평점인 6.5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워낙에 도전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간간이 미스도 나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은 사실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탈리아 평점 매치에서 7점, 6.5점 정도의 성적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인데 매 경기마다 최소한 6.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꾸준함이 정말 이 선수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팀 전체적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김민재 선수의 팀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